어떡해. 먹지 못하는 자, 그림의 떡. 어머, 뭐야? 푸딩이다. 푸딩 못 참다. 어디, 여기? 그니까. 비 마이문? 이름이 그런 거 같다. 진짜 선물 포장이 미쳤어요. 디테일이 엄청나요. 와, 향이. 짜잔!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와. 우와,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런 봉지를 누가 걸어놓고 갔냐? 읽어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 혹시 모르니까 작은 사무실에서 회계 보는데 그리고 돈 세는 거 좋아하거든요. 돈 세고 차트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겠네. 아, 진짜 높아요. 저는 그냥 통장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 약간 그랬는데 돈 맡긴 지 한 달 됐는데 월급을 준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한 달치 쓴 거를 표를 다 만들어서 온 거예요. 진짜 아파 그때는 아파가지고 토할 것 같은데 진짜 자랑스럽게 이제 회계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준비를 했다. 이번 달에 뭐 지출이 얼마가 있었고 네가 어디에 돈을 썼고 이런 걸 다 이제 만들어서 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 뭐 이렇게 자지불하다 갈 거 있으면 이제 그날 전에 여기로 돈 빠져야 되니까 여기 돈 넣어놔리 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돈 넣어놓고 근데 생각보다 이 지출이 쓰는 데만 쓰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봐야 되는 책만 진짜 6권, 7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 지금은 진짜 개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숙제 쓰는데 오래 걸리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은 책이 똑같은 레벨이 있어가지고 내가 숙제 쓰는데 이렇게 빨리 걸리는구나. 좋았어 하면서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살짝만 살짝만 들어가야 돼. 살짝만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살짝만 아주 살짝 오케이
얘도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거기만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 안 오는데. 무슨 이런 한약으로 병원이 있대요. 그 이름인데 뭐 스킬 받으면 안 돼? 짜증이 나서 야 감히 친 거야 하면서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얘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견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거 포기하는 거야? 하면서. 플러팅 하셨네. 왜 말 걸어? 연금 플러팅 아니야? 거기서 왜 말 걸었는가? 아 연금을 뭐 얼마를 받으시는데 돈 쓸 데가 없다가 이번 겨울에 코롱 패딩이랑 뭐 바지 또 뭐 하나 사셨던데 그거 자랑하시던데 하니까 용돈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용돈 얘기하다 까마했다 하면서 맞네. 아 용돈 달라고 할 걸 그랬어. 그 얘기를 깜빡했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응.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게 좀 덜어지나? 수고하셨다. 아니, 뭐 가야 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캠퍼스 이름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동국대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를 뭐라세요? 이제 우리 성김에는 와 근데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다. 오빠가 안 했나? 우와 왜? 진짜 왜? 아깝다. 응. 아 근데 법학과를 그냥 그런 걸 너 때문에 변호사를 검색해보다가 저는 몰랐는데 그 이렇게 법원에서 막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하면은 그 패소한 쪽에서 내 변호사 비용까지 이긴 쪽까지 다 내줘야 된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할만한데. 그니까 그만큼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보험금 나온 건데 냉동 치료를 대체 그 거북손처럼 되어 있지 않는지 지금 발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래서 그럼 그걸 딱 보자마자 아니 그럼 저거를 다 받을 동안 발이 대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한 번이라도 아물었던 적이 있냐며. 그니까 난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근데 그 계속 재발돼서 간 건 맞잖아. 응. 안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해줬겠지. 그니까 싶은데. 그 정도 치는이면 네. 와. 10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죠. 확실하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다른 사람 9-6인데 저희는 그냥 시간이 뒤로만 밀려 있는 것 뿐이니까. 대신 전 더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건 그렇지. 집에 가서 잘 준비하면은 12시 넘었죠. 저녁까지 먹고 퇴근하겠네? 원래는 집 가서 저녁 먹었는데 요즘은 도시락 싸다 놔. 아니 진짜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진짜 지방 가격을 알아봤는데 그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식단하고 헬스 다닐 바에는
가버린 줄 알았잖아. 가버릴 거면 스토리라도 출국하는 거. 그러면 거기 있는 거죠? 그 무복가 그쪽? 무복가인가? 어? 어, 거기 그 입시관. 아니야, 그 저 그냥 봐라. 아, 아, 그 친구 만나신 건가? 아, 그랬구나. 한층 더 어리게 되겠거든. 응. 거기서 2층으로. 아, 친구 만나신 거 같구나. 일부러 올려버리네. 층만 올려버리네. 저 월급 몇 올려주냐? 대기 학생마다 해준대. 누구는 관리실 가방. 이거 내가 벌어준대. 그러니까. 어? 이거 안 좋아? 아니, 중간이 안 돼요. 고생했습니다.